오늘은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라는 동화를 들려주도록 할 거예요. 스케치북 동화입니다. 뭘 만들었어요? 크리스마스 전날 밤.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에요. 쉬! 우리 가족들은 모두 잠이 들었어요. 오늘 밤에 산타 할아버지가 착한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러 오신대요. 동생은 곰 인형을 사달라고 조르는 편지를 산타 할아버지한테 썼어요. 나는요, 비밀이에요. 동생은 설탕 과자와 춤추는 꿈을 꾸고 있나 봐요. 아, 빨리 잠이 들어야 할 텐데. 할아버지가 오시려면 잠이 들어야 할 텐데 잠이 오지 않아요. 어쩌죠? 아, 맞다! 엄마가 눈을 감고 양을 세면 잠이 온다고 했지.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. 아, 그래도 잠이 오지 않네. 어? 무슨 소리지? 이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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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돌프야! 지붕 위로 내려가자! 어, 친구들! 지금 이건 꿈일까요? 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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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지? 누가 우리 집 지붕에 있나 봐요! 아니, 이게 왜 이렇게 안 들어가? 아유, 올해 따라 더 힘들구만. 아우, 할아버지. 너무 뚱뚱하셔서 굴뚝에 몸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. 아유, 제가 위에서 눌러드릴게요. 이렇게요. 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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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꾹. 어, 거기 누구세요? 어, 누가 우리 지붕 위에 있어요? 안녕, 꼬마야. 별처럼 빛나는 눈, 장밋빛 뺨, 그리고 눈처럼 하얀 수염, 빨간 모자와 털옷, 아, 산타 할아버지다! 쉬, 꼬마야, 나를 만난 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란다. 제게 수이지? 네, 할아버지. 산타 할아버지는 익숙한 손길로 양말에 선물을 넣기 시작했어요. 산타 할아버지의 블룩한 배는 움직일 때마다 물풍선처럼 흔들흔들.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참느라 혼이 났어요. 자, 이건 내 거란다. 내가 원하던 선물일 게다. 아침에 불어보렴. 네, 할아버지, 고맙습니다. 그. 자, 날 기다리는 아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. 이만 가봐야겠구나. 산타 할아버지는 다시 굴뚝을 타고 영차, 영차 블록한 배를 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. 그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이긴 했죠. 빨리 가자꾸나. 루돌프야, 가자. 이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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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빛 속에서 썰매가 붕 날아올랐어요. 안녕히 가세요, 산타 할아버지.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! 자, 친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.